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문서? 있죠. 응? 응. 있어? 응. 그거 문서. 근데 문서를 가지려고는 하는데 응. 뭐가 잘 안 돼요? 중간에 막히는 구석이 나온다 그래. 지금 내가 문서를 한 개 내놓으려고. 팔라고? 어. 막히는 구석이 있다 그래? 계속 그래 지금. 그래갖고 지금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매장 두 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를 빨리 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은 계속 오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팔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파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거를 뭘 내주는 거야? 네 내주는 거. 그러니까 임대처럼? 어. 뭘 아니 임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나는 그만두고 나와야 돼. 그게 회사 소속이야. 나는 그만두고 나오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력서를 넣는데 계속 뭔가 이게 회사하고 뭐하고 안 맞으니까 계속 캔슬이 나는 거지. 근데 그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죠. 내가 거기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제가 지금 죽겠는 거야.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응. 내년 2월달까지 있어야 돼.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내가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내년 2월달까지 그럼 안 되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뭐 2월달까지 제일 급한 게 지금 이동해야 되는 건데 네. 이동이 지금 발이 묶였어 한 발만 앞에 있지 이미 끈으로 누가 묶어놨다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래.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뭐 면접을 보러 온다고 하고 뭐를 한다고 한들 안 된다고. 그리고 엄마가 거기에서 이동을 해서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제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원 고지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도 지금은 엄마가 그러니까 이동수가 들어와서 내가 뭘 해서 이동을 해야겠어요? 라고 들어왔을 때 그것도 가능한 건데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 내년 2월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 원래 음력 10월달에 음력 10월달에 이동할 수 있는 캐가 들어오는데 놓쳤잖아 이미 놓쳤어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움직이든지 해야지 근데 뭔가 답답하다 계속 예 그래요 지금 어? 에. 왜 울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왜 우냐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뭔가 다 돈 때문도 아닌 거고 어? 사람 때문도 돈도, 아닌 거고 돈도 별로 없어 돈도 다 까먹었어 돈이 있으니까 돈도 까먹는 거지 까먹어야 돈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도 아닌 거고 내가 우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게 힘이 드니까 자꾸 엄마가 운다고 네, 네, 맞아요 응? 네. 근데 지금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다 그래 갇혀있는 거야 이 방에 이렇게 갇힌 것처럼 갇혀있는 형국인 거야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려면 내년 2월달까지 나 죽었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죽었네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데리고 있던 동생이 갔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좋은 데로 근데 내가 이제 새로 오면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근데 직원을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해? 11월, 12월달은 힘들어 1월달까지 앞으로 3개월은 더 힘들다는 소리야 그리고 2월달까지 가야 된다 그래 어쩔 수 없는데 엄마가 강제로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 왜 이렇게 막혔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막혔냐고 너가 잘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도 눌러놓고 이것도 엎어놓고 그러고 살았잖아 엎어놨다는 게 뭐지 엎어놨다는 거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응? 7년 전에 내가 굽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머리 숙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고 이런 건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잖아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타고난 사주 팔자는 있잖아. 갖고 있는 게. 응? 그럼 그거를 바꿔서 팔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돌아갈 수는 있어. 응?
그래서 공도 들이고 하는 건데 이 집안은 공 들이고 살아야 되는 집안인 거야. 위에서부터 할머니가 맨날 맨날 이렇게 빌고 살았는데 하나도 없잖아. 뭘 바래. 팔자대로 살아야지 그냥. 내 운이 그때까지 그래요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사실 힘들어.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때 가서 내가 내년에 갔을 때 이민년 2022년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가서 뭔가 이동이 있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엄마는 속이 탄다고. 지금도 이미 다 탔어. 근데 더 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자꾸 이어서 못 가는 거야. 아, 저 엄마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면 저 엄마가 마음이 더 다칠 것 같으니까 그럼 거기다 신경도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말을 못 해주는 거지. 자꾸 내년 2월달까지는 참고 가세요 이런 거지. 그거 안 되면 아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쉽게 말하면 청소해야 될 게 되게 많아. 그냥 이렇게 문고리 좀 더 된다고 두드려서 와서 된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속편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신임해서 아 100% 다 믿어서 가야겠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거면 지금 이렇게 막혀있지 않겠지? 엄마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오긴 했는데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답이 없네. 답이 없어. 답이 없진 않아. 답이 없진 않은데 어떠한 무언가가 지금 그래. 그래서 내가 해줄 말이 없는데? 답답해서. 내가 계속 얘기해봐야 엄마 울기밖에 더 하겠어? 응? 근데 아침 대바람부터 울리고 싶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그 마음은 다 알겠는데 아까도 뭐 밖에서 들려요 이렇게 말하듯이 이게 지금 하면 사실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방송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한들 엄마가 속이 시원하거나 잠깐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놓고 나서 또 이것 때문에 보면서 내가 이랬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얘기가 자꾸 안 나가. 울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잖아. 뭔가 해답이 있고 답이 있고 이 길로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편해지는 거라고. 엄마가 신경이 종류 예민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느낌도 강하고 직성도 강한 데다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내 진력으로 안 하잖아. 그래놓고서는 내가 조금 그래 하면 뒤로 빠졌다가 나 혼자 소갈이하고 뻔히 그런 게 보이는데 거기다 쑤셔? 지난 과거에 이렇게 살고 힘들고 좋은 사람이 나한테 안 붙어서 내가 고생은 하고 고생한 만큼 빚은 없고 응? 그래서 근데 엄마는 칠성의 자손은 맞거든.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도 없이 뭣도 없이 내가 하는 원하는 방향대로 아 무당인 우리도 그렇게 안 돼.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그래서 내려놔 그냥. 일단 내려놔. 내려놓고 가야지 뭐 안 된다. 네 고집대로 할 것 같으면 세상이 그렇게 쉽냐? 그래서 안 되겠다. 아 그래도 직원을 한 명 구해야 되는데. 아 사방이 남편인데 직원이 어떻게 들어와? 어? 사방이 막혀 있어서 지금 힘들어. 힘들다 이 소리밖에 안 나와.